우리가 요즘 영양제를 많이 드시죠? 그러면서 집에다 이제 영양제를 보관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잘못하면 이제 영양제가 변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변질된 영양제를 잘못 먹게 되면 영양제를 먹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독을 먹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영양제별로 변질된 영양제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그와 함께 보관법까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영양소는요, 바로 우리가 다 알고 정말 변질이 잘될수 있는 영양소죠. 바로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3는 기름 성분이기 때문에 산패가 잘 되기 때문에 보관도 잘해야 되고, 또 변질된 것을 빨리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빨리 바꿔야 되겠죠, 새 걸로. 이것을 제가 오늘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바로 냄새를 맡아봐야 됩니다. 오메가3 냄새가 평소보다 비린내가 심해졌다든가, 또는 비린내를 넘어서서 악취까지 난다면 이것은 산패가 됐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영양제를 버리시고 새로운 것을 드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색깔을 보셔야 되는데요. 캡슐에 쌓여져 있는 경우에 보면 이렇게 많이 들여다 보이죠. 그때 약간 연한 노란색에 투명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투명하지 않고 좀 불투명해 보인다. 이것은 확실하게 변질된 오메가3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꼭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이 캡슐의 껍데기가 끈적끈적해서 서로 캡슐끼리 막 붙어 있는 경우 있잖아요. 이것이 꼭 산패까지 아닌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이미 이것은 습도가 많이 차서 그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변질될 가능성도 있다는 거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바로 맛을 보는 건데요. 비린 맛이 조금 날수 있는데, 끝에 가서 뭐 신맛이 난다라든가. 이것은 조금 산패되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맛이 난다면 이것도 빨리, 바꾸는 것이 좋고요. 특히 여름철에도 주의해야 되겠죠. 그리고 특히 오메가3 같은 경우는 저희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 유통기한을 잘 보면서 유통기한 그 기한보다 훨씬 더몇 개월 이전까지 다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 이전에 오메가3를 다 소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로 말씀드린 영양제는요, 바로 종합비타민제라든가 또는 비타민B, 비타민C 같은 것들인데요. 이것은 이제 색깔을 보시면 아는데요. 알약 표면이 있잖아요. 이 표면의 색깔 표면이 처음보다 좀 진해졌다. 이것도 조금 문제가 있는 거고요. 또는 표면에 작은 반점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뭔가 변질이 된 것이 아닌가 우리가 의심을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수분이 엉겨 붙으면서 표면에 붙게 되면 이때 이것이 색깔이 변하게 되는 건데요. 이때 이 색깔이 변한 곳에 세균 번식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또는 여러 가지 다른 오염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반드시 폐기하는 것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영양제 어떻게 보관해야 될까요? 사실 영양제 보관법을 찾아보면 가장 많이 나온 얘기가 건조하고 통풍이 잘 되고 서늘한 곳에 보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서늘한 곳을 찾기 위해서 냉장고 보관 환경이 좀 많습니다. 자, 냉장 보관. 자, 영양제를 냉장고에 보관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자, 답은요,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어떤 경우가 되는 경우냐면, 우리가 1년치 영양제를 한꺼번에 사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 처음에 한두 개는 포장을 뜯을 수 있지만, 포장을 뜯지 않은 상태로 오랫동안 보관해야 되는 경우는 냉장고에 두셔도 됩니다. 이렇게 포장을 뜯지 않은 경우에는요, 바로 냉장고에 오랫동안 보관하셔도 되지만, 일단 포장을 뜯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냉장 보관은 좋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요, 냉장고 안이 물론 서늘하긴 하지만 습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습도가 높은 경우에 이미 개봉된 영양제는 넣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한 가지 예외는 있습니다. 그 예외는 바로 뭐냐면 유산균입니다. 사실 유산균은 냉장 보관이 좋죠. 그런데 유산균 같은 경우는 이 요즘에 포장이 잘 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한알한알 알루미늄으로 포장이 되어 있다든가 또는 한 포, 이렇게 가루로 되어 있는 유산균인 경우에 한 포씩 이 알루미늄 포장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사실 걱정 안 하고 냉장고에 드셔도 됩니다. 그런 경우는 습도를 우리가 이 알루미늄 포가 확실하게 막아줄 수 있기 때문에 냉장고에 보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영양제는 사실은 냉장고에 꼭 넣지 않아도 됩니다. 냉장고 안에 습도가 좀 높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자, 냉장고에 넣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요. 일단 일반적인 실온 중에서도요. 35도 이하에서는 사실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실내가 35도 이상 올라가는 경우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직상선만 피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습도가 너무 높지 않은 곳, 습도가 70% 이하인 곳에서 보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요, 이러한 영양제 변질 문제 때문에 이 포장에 신경 쓰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뭐 항산패 포장이라든가 뭐 항산패 오메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포장 하나하나를
산패되지 않게끔 잘 할 수 있는 그런 포장이 된 제품들을 선택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영양제의 변질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변질된 영양제는 먹으면 안 된다. 그리고 변질된 것 확인하는 방법과 함께 보양법까지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영양제 건강하게 잘 챙기셔서 더 행복하시고 건강한 생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